선생님이 봤을 때 올해 안 좋은 띠가 어떤 거라 생각하세요? 저는 개인적으로 원숭이띠하고 닭띠요. 이제 원숭이띠는 들어오는 삼자가 됐고 닭띠는 나가는 삼자가 됐는데 닭띠가 삼자가 나갔다고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. 그래서 내가 굳이 원숭이띠하고 닭띠 오늘은 그 두 가지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. 말할까요? 말을 안 하잖아. 아니, 말을 하세요. 내 물어봤으니까. 원숭이 때 내가 진짜 어색하지. 원숭이 때 19살 때부터 19살 그 나이부터 말을 할게요. 근데 네. 우리 엄마들 지금 고생 아마 엄청 하실 거야. 19살 그 둔 자식을 둔 엄마들 수능에 아마 올인을 할 거야. 지금 내 자식이 어느 대를 가냐 그 선택에 참 기로에 선 자리잖아. 그쵸? 근데 그 19세 대학 가는 그 해에 우리 양녀 1월생과 2월생은 대학 갔을 때 선택시 수시 원서를 여러 군데 내야 돼요. 얘들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많이 힘들어요. 그 1월생과 2월생이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만 선택해서는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자기가 넣을 수 있는 것은 다 넣는 게 훨씬 유리하다. 아니 흥분하지 마요. 네. 그리고 31세 이제 우리 31세 아마 작년에 진짜 힘들었을 거야. 31세 친구야 만나도 해주고 뭐 돈을 꼬집으면 못 받고 회사에 열심히 다녔어. 아 잘려. 그리고 내가 뭘 해볼까 생각을 해. 그래서 뭘 해봤어. 다 망해. 정말 원숭이띠 31살 작년에 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야. 근데 올해는 정말 그 우리가 죽으면도 백길 날이 있다 그래야 되잖아. 딱 올해는 그 해예요. 31살짜리가. 그래서 올해는 운이 들어와요.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아 나 또 회사 취직 안 되니까 집에서 놀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아 내가 저거 한번 아이디어로 뭘 한번 해보려고 생각했어. 그러면 난 무조건 하라고 싶어. 올해는 정말 올해는 뒷꿈질 한다든지 소가 뒷꿈질해도 딱 하나 걸리는 해야. 31살짜리가 그래서 31살짜리 화이팅. 우리는 뭐든지 됩니다. 그리고 43살 짐이나 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바꿀 때는 운이 들어와 있어요.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내가 삼재의 집을 바꾸면 어떻게 삼재의 차를 바꾸면 어떻게 사고가 난다는데 그거는 꼭 삼재라고 해서 뭐 나쁘거나 그렇지는 않아.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. 내가 삼재 때 돈을 벌면 평생에 먹을 돈을 번다. 그러나 조금 조심한다면 좋기는 좋지만 그래도 조금 유의를 한다면 그래도 뭐 방향 같은만 보고 간다면은 올해 같은데 집을 사도 괜찮고 내가 차를 사도 괜찮아요. 그러니 쫄지 말고 사세요. 55세 좋다. 부부 참 서글픈 인생인데 55세 정말로 55세 정말 힘들게 사는 55세 인생 정말 55세가 정말 힘들 거야. 만약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어. 55년 동안. 그런데 연애를 딱 하기 시작했어. 아 작년 가을부터 시부랄 깨지기 바빠. 뭔 말인지 알지? 처음으로 연애는 깨지기 바쁘다고. 그 정도로 운이 나쁘단 말을 하는 거지. 나이가 어떻게 돼요? 어? 나이가. 아 정말 묻지 말고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 사이로 뭐 이래서 뭐 내가 뭐 별거를 했다. 뭐 3년 동안 우리가 잘 만나려고 별걸 한 거야. 내가 너도 반성하고 나도 반성하고. 그런데 55세에 잘 기억해 두세요. 55세 5월달 6월달까지만 힘이 들어도 좀 참으세요. 그래도 말을 아끼세요. 말을 아끼고 왜 집에 우리가 뭐 이별을 한다는 뜻으로 뭐를 하냐. 집에 사람이 주로 나가라야. 그러니까 이혼해서 내가 나갈까? 무슨 말인지 알겠지. 애인을 만났어. 그럼 나랑 헤어져서 너랑 갈래? 딱 이런 경우야. 그럴 때는 아마 그런 분들은 올 가을이나 뭐 수전에 집안에 뭐 노인만들 뭐 100세에서 사셨으면 많이 사셨잖아요. 그런 분들이 아마 돌아가실 확률이 많아요. 그걸로 액땜을 할 수 있는 해가 되니 그게 바로 상복이죠. 상복의 옷을 입으면서 이별을 막을 수 있는 해가 된다는 뜻이니까 근다고 뭐 젊은 애가 가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눈물 뚝 고드세요. 그 다음에 67세 금전 자수 문제로 아 정말 힘들었을까. 3년을 정말 주룩탕 속에서 살았을 거야. 주룩탕 속에서 살았을 텐데
말 잘 들으세요. 이제 이분들이 3, 4년 전에 만약에 묘를 건드렸거나 그러신 분들은 정말로 특히 산소를 건드렸던 분들은 금전의 운이 없기 때문에 뭐 건물을 산다든지 사업을 새로 하려고 하신 분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. 특히 산소 건드린 분들. 왜? 그분들은 산소를 잘못 건드려놓고 내 집안에 우환이 너무 들으라는 수야. 그러니까 이 말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. 됐나요? 끝. 오늘은 강화불상 1단 최성숙의 말이었습니다.